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20년 동안 부동산 리서치를 해왔고요. 시장 전문가로서,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 전문가로서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공급자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부동산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빠숑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하신 김학렬 네.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부동산이 여전히 그 혼돈의 시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사 대책, 뭐 공급 대책도 발표되고 했지만 또 네. 여전히 또 많은 논란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청약 그동안 기다렸던 내집 마련 되게 간절한 30, 40대들의 그내집 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네. 그런 팁들을 좀 여쭤보고자 모셨습니다. 제목 자체가 3080이에요. 서울에만 32만, 전국적으로 82만인데,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김용희 장관님 이제 취임 시절에 127만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뭐 이것저것 합치게 되니까 한 20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전국적으로. 근데 과연,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3040들, 무주택자들은 그러면 이제 공급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그러니까 하시는데 변창흠 어떠신가요? 장관님께서도 얼마 전에 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되도록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멘트를 이번에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김용희 장관님께서 3년 동안 취임하시는 동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까지 4번 하고 퇴임하셨고 이번에 또 취임하셔갖고 또 변창흠 장관님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 5번 말씀하셨거든요.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딱 나오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고 그냥 기다리지 않고 집을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결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과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시는 이제 그런 기간이 됐고요.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혼란한데 혼란할 거 없이 그냥 저는 바로 하십시오라고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좀 상관없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어차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고 오히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가세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집 마련 하시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답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뭐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집 마련을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기다리게 되면은 좀 집값이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들은 집값을 빠지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급을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집값이 빠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집값 빠지는 건 기대하지 않고 있지 않고요. 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시점에서 집을 사는 것들이 맞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3년 전 가격으로 되돌린다. 이런 멘트들을 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이제 정책의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정치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용 발언들이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시기에, 되도록 빨리 구입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답변들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급이라고는 하지만 공급의 시기가 사실은 네. 뭐 적어도 8, 9년은 돼야 이제 실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었어요. 김용민 장관님께서 취임하셨을 때까지 127만 원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몇년 안에 공급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실질적으로 3년 동안 공급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그 정책 그 보도자를 만들면서 조금 신경을 쓴 티는 나거든요. 어떻게 쓰셨냐면은 2025년까지 부지 확보라고 부지, 말씀하셨죠. 예, 2025년. 그럼 그 말은 2025년까지는 입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기다려봤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올해가 2021년이니까, 최소한 4년, 5년이니까 두번 정도 전세 계약 기간이 갱신될 기간 동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값이 빠질 가능성도 거의 없고, 예,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없고, 당장 지금 단적인 예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입주 물량이 적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뭘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찌됐든 집을 내집 마련 투자는 좀 생각을 다르겠지만 내 예. 집 마련이 시급하신 분들은 뭐 어찌됐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특히 거죠.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 시기예요. 워낙 꽉 묶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구매하기보다는 똘똘한 채로 오히려 좀 숫자를 줄여가시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사 대책 발표하면서 이제 청약도 약간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일반 뭐 공공 분양 가운데서 그 30% 이제 추첨제로 하겠다고 하니 네. 이제 일부에게는 또 기회이지만 또 오랫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그쵸 통장 쌓아오신 분들은 또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런 상대적 또 손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정책 변화된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정책에 대한 설명은 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은 원래 그러니까 이번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 파이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신규로 혜택들을 줬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기존의 파이가 있는데 이것들을 나눠 먹기란 거죠. 이번에는 이쪽에 줬다가 이번에 이쪽에 줬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공공 쪽의 비중을 늘리다가 더 이상 늘릴 게 없다 보니까 민간의 부분들까지도 이제 공공이 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공공에 대한 혜택들을 주고 싶으시면은 파이를 키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3년 동안은 공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로 꼭 파이를 키우지 않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이번 이제 변창흠 장관 들어서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급량이 이전보다는 몇 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증가한 부분에 공공에 대한 혜택들을 늘리겠다라고 하시면은 불만이 없을 텐데 지금 일반 정비 사업 부분에도 공공 분양을 확보하라고 하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있던 것들을 건들지 않고 플러스 알파 파일을 만드는 방향대로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그것도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파이는 고정된 상태에서 그거를 잡고 공공적으로 옮기라고 하니까 당연히 민간 쪽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2월 19일부터 네.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단지는 이제 일부가 네. 전월세 금지법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은 것 같던데. 일단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건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고 대기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요. 주택 공급량이 많던 적던지 간에 신규 아파트가 나왔을 경우에 바로 입주하시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사 시기도 안 맞고 좀 준비도 덜 되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전세로 돌렸다가 사후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층이 아니라 실거주 입주층들도 바로 입주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장 아이들 학교랄지 뭐 직장 그렇죠. 그렇죠. 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유인데 그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근데 그것들이 뭐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몇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그런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입주 물량이 있게 되면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본의 아니게. 왜냐면은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은 증가했는데 당장 그 실입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전세를 돌립니다. 근데 보통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좋기 때문에 구축에서 신축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임차분들이 많아서 이 지역에 전세 물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져서 한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안정된다는 게 하락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나기도 하고 그런 지역들일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임차인들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좋았던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 좋은 새 아파트를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죠. 대표적인 기회가 2018년도에 입주했던 송파구 가락동에 입주했던 헬리오시티였어요. 9,530세대가 입주하다 보니까 주변에 잠실이 제일 가까웠었는데 잠실이 2008년, 9년도 입주한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8억 정도 했었는데 4억, 심지어는 제가 3억도 봤어요. 84가. 3억부터 5억 정도 사이에 대부분 입주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강남인데. 그런데 그 좋았던 제도들이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단적인 예가 지금 헬리오시티가 2년 후에 재계약을 하는데 임대차 입법하기 전에는 11억까지도 간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병폐를 막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세 물량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된 시장과 실입주를 강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새 아파트에 정말 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4억이면 들어갔었는데 11억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억지로 뭐 투기꾼들이나 집주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워낙 물량이 귀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 공급 누릴 때문에 이렇게 된 것들이거든요. 작년에 김포시에 그 캐슬앤 파밀리에라고 하는 단지가 입주를 했습니다. 고촌읍인데 정말 놀라운 수치를 제가 봤어요. 제가 처음 봤는데 97.3%가 실입주예요. 오. 네, 자가로. 97.3%요? 네.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97.3%가 실입주하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반 정도는 전세 물량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전세,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김포 같은 경우는요, 김포시 아파트가 들어간 40년 역사상 최고로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통상적이고 보통적인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실거주 조건을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전세 물량은 줄고 서울에서 수요는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세 가격이 분양가를 상회해 버렸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네. 법적인 처분도 받더라고요. 네. 무서운데, 네. 뭐 1년 이하 징역 또는 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분양 부과가 되고, 네. 또 심지어 분양받은 주택은 LH 분양가로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강압적이지 않나? 이게 이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현찰이 오롯이 있거나 아니면 대출 금을 충당해서 보통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규제 지역은 대출이 40% 아니면 50%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은 40% 대출이 나오는 경우에는 6억이 필요하고요. 50% 대출이 나오는 경우는 5억이 필요한데 일반 중산층 같은 경우는 현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한 사람들도 직장 생활에서는 1년에 1억 못 모으죠. 몇 천만 원. 그러니까 네. 결국은 한 20년, 30년 모아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전까지는 대출이 한 70%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주택자들이 대출받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무주택자분들이 대출 40% 가지고 심지어는 40%가 또 다 나오지도 않아요. DSL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으로 입주하라고 강요하는 것들. 지금 김포도 그 정도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처럼 분양가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왕 분양받은 것들은 그러니까 또 소급도 하면 안 돼요. 소급을 하는 거잖아요. 분양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대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소급해서 대출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청산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올라간 가격이 다행히 또 올랐는데 올라간 가격에 팔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금리 정도 수준 붙여가지고 LH공사에서 팔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결국 현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입주도 할 수 있고 팔 수 있고 편한데 좀 현찰이 없는 중산층 이하 계층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아파트가 나와도 싼 아파트가 나와도 분양을 못 받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생겨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정말 다주택자들 규제하니까 다주택자들은 짜증은 나겠죠. 짜증나는 것들은 전 이해를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소급해서. 그 전에 그 제도 지켜서 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대출 규모를 70%에서 40%를 줄이고 더군다나 또 그 전에 또 내가 당장 못 들어가면 전세를 끼고 한시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주다 보니까 그냥 청산을 받으라고 하고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옛날 제도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억울한 것과 억울한 거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있어도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 정부의 취지도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향평준화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향평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분들이 너무 억울한 시장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끌까지 이제 각오하는 30대, 40대들이 있으신데요. 네. 그 영끌을 하더라도 그래 좀 어느 정도 그죠? 타당성이 있는 영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네. 만한 그 곳이 어디인지 조금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입지 전문가이기도 하고 20년 동안 입지 분석해서 보고서 만드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금액에 상관없이 고르라고 하면은 제일 비싼 데 고르시면 돼요.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정해져 있죠. 근데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층들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심지어는 대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 입지가 왜 좋으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왜 비싸냐고 말씀을 하시면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대신 비싼 거죠. 그러니까 비싼 것들은 대부분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가격이 지금은 저렴하지만 올라갈 지역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지역들 이제 발전 가능성 미래 가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중산층 이하 이거 30, 40 분들이 좀 챙기셔서 선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호재라고 하는 것들일 텐데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지금은 없지만 일자리가 많아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호재입니다. 아마 지금 없는 지역은 쌀 텐데 일자리가 생기면 비싸지거든요.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이미 비쌉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혹은 연결될 지역들을 두 번째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왕 하시는 것들이면은 되도록이면 구축보다는 신축
신축이 될 신축. 것들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조합이 다 합쳐지면은 정말 비싼 것들이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다 합쳐지지 않았는데 향후에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비쌀 지역이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입지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일단은 일자리가 제일 어디가 많은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지금도 제일 많고 향후에도 제일 많아질 겁니다. 플러스 알파도 더 많을 겁니다. 단적인 예가 지금 강남구가 7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역, 그러니까 봉은사 삼성역에 지금 그 GBC라고 해서 현대동차그룹에서 건물을 만드는데 지금 105층으로 할지 50층짜리 3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근무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큼 큰 숫자면은 지방의 군 인구가 한 15만 5천에서 2만 정도 되거든요. 한 개 군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한때 건물에 있는. 근데 지금 GBC뿐만이 아니라 봉은사 삼성역 그 사이 지하를 팝니다. 영동 지하 도시를 만드는데 거기 한 1만 명 정도가 상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뒤에 종합운동장 부지에 한 마이스를 개발하는데 5천 명 정도가 상주를 한대요. 그럼 대략 어림 잡아도 그 한 블럭에 삼성동 전체도 아니고 한 블럭에 거의 5만 명 가까운 추가적인 일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군 인구로 따지게 되면 한 3개 내지 4개 인구.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 당연히 지금도 일자리가 많거든요. 70만 개가 아닌데 그만큼 더 보태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 지역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동에는 아파트 택지개발 지구가 없어요. 나홀로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동 주변에 있는 택지개발 지구들이 제일 비싸죠. 그 지역이 바로 압구정동, 청담동, 잠실동, 도곡동, 역삼동, 대치동 이런 지역들인 거예요. 그중에 삼성동과 바로 붙어있는 청담동, 그다음에 그 잠실동, 대치동을 토지 거래 허가로 묶었잖아요. 그 이유가 올라갈 때 뻔히 보이니까 정부도 아니까 거래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내 집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허가 받을 수 있거든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실 수 없는 분들은 또 그 주변 지역까지 확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강남군 다 해당되고요. 송파구나 서초구 다 해당되고 용산구도 해당되고 성동구도 해당이 되고 밑에 성남이라든지 하남이나 과천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남구를 에워싸고 있는 지역들은 다 일단 이제 2차 권역권이 되는 것들이고. 근데 거기까지도 지금 다 비쌉니다. 대부분 다 뭐 평당 뭐 3천 이상, 5천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40이 바로 들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징검다리 정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 아래 지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올라갈 것들. 그럼 어떤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과 광역 교통망으로 이어지는 지역들을 찾으시면 돼요. 교통호재. 그럼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교통, 광역 교통망을 만들고 있잖아요. GTX-A는 착공을 했어요. 그럼 착공했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A 노선에 있는 역부터 보시는 거예요. 저 북쪽으로 파주 운정까지 갈 수 있고요. 파주 운정은 1,000만 원대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다는 많이 저렴하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화성 동탄도 지금 입주 물량들이 많죠. 결국 그래서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서 거기도 3천, 4천까지 가긴 했는데 아직도 1,000만 원대 물건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물건들도 결국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 많아요. 그래서 뭐 대곡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양시 덕양구 쪽이 있기도 하고요. 연신내 쪽이라고 하면 지금 뭐 취약하지만 은평구나 서대문구 쪽도 혜택이 될 수 있고요. 밑에 뭐 용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다 혜택이 되는 것들이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 5년 동안은 그 GTX A 라인들 입주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광역교통망 중에서 GTX급은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구간도 있고요. 또 신안산선 연장 구간도 있고요. 또 서울에서도 지금은 입지가 취약하지만은 그런 메인 일자리와 연결되는 신림선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지역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신안산선, 신림선, 그 다음에 GTX-A 이 노선들에 있는 좀 저렴한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들이거나 새 아파트가 될 것들, 재건축이나 재개발. 를 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재건축은 정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아직 좀 정리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은 거의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 시내나 서울에 붙어 있는 경기권 하실 것 같으면은 재개발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역세권 될 지역들의 지금 준신축까지 새 아파트면 좋겠지만 비싸니까 준신축 정도까지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GTS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노선별로 한번 짚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재개발 쪽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A는 이미 이제 착공해서 5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고요. 네, 이제 개통이 B, 되죠. 그래서 B 노선이 지금 요즘 뜨거운 것 같은데, 네. 네, 어떤가요? B 노선 그러니까 비누선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가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착공을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면 2027년, 8년 정도면은 개통이 될 텐데, 통상적으로 한 1년 이렇게 해서 밀리더라고요. 밀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자꾸 역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래서 밀리거든요. 이번에도 GTS-B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왕십리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있고. 송도에서 남양주로 예, 연결하라는 게 그쵸. 비죠. 예, 그래서 이제 밀리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일정은 당장 실입주하는 것들을 논외로 하고, 한 10년 안에 개통이 된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10년 안에 이사를 가실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GTX-B 같은 경우는, 남양주부터 시작을 해서, 남양주 이제 마석, 화도 뭐 이런 쪽입니다. 맨 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 그 동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제 춘천이 나옵니다. 경기도, 아니 강원도. 그 바로 직전일 텐데, 거기서부터 인천 송도까지 가는 지역들일 텐데요. 그럼 그 역세권 부지들 중에서 택지 개발을 한 부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양주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지라서 거의 대부분이 다 농촌 도시입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다행히 역세권 될 부지들에 좀 여러 가지 신도시들을 개발해 놨습니다. 뭐 예를 뭐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GTX 이제 B가 지나갈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왕수 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입주 시기와 개발 시기가 거의 맞물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왕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올해 사전 청약을 하기 때문에 특히 3040분들처럼 돈이 없거나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왕수 신도시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특별 공급들 노려보시는 가점이 낮을 수라도 되는 노려보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쪽으로는 이제 송도가 있는데, 송도도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제일 비싼 지역이긴 하거든요. 연수구, 송도동이.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송도에서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송도 개발되기 전에는 분당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워낙 혐오시설도 넓고 다 있고, 일제 출퇴근도 가까웠고. 근데 지금 송도는 분당보다 더 좋아요, 시설이. 좋은데, 중요한 건 주변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출퇴근 편리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GTX-B가 개통이 되면은 일자리 출퇴근성이 좋아지면서 워낙 시설이 좋기 때문에 실거주 지역으로서 꽤 괜찮은 지역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육 또한 교육 환경 거기 이제 교육 특구이기도 하고요. 외국인 학교가 있고, 심지어는 외국인 대학교도 있어요. 연세대학교 또 캠퍼스도 있고, 그렇죠. 예. 인천대학교 캠퍼스도 있고, 교육 특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저기 초중고 대학교까지, 심지어는 거기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게 되면 대학, 외국인 대학을 나온 것처럼 또 쳐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흥미가 또 예, 있군요.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송도는 아마 계속 뜰것 같고요. 그러니까 GTS-B가 개통되게 되면 그때 아마 정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점이 되기 전에 들어가는 것들도 추천드리고요. 그 전에 그 연수구나 남동구 쪽에도 역이 있어요. 그 지역도 GTS-B 역이 생기니까 거기에 택지개발 지역들도 괜찮거든요. 뭐 구월동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좀 택지개발 지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홀로 이 아파트만 있는 지역들 말고 이미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에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들은 보실 필요가 있다. GTX-B까지는 그렇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GTX-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덕소가 아니라 그 양주, 양주에서 옥정, 수원. 예, 그쵸. 그래서 수원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여긴 또 이제 B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의도를 지나가고요. 강남은 안 갑니다. 한번 환승해야 되는데, C 같은 경우는 A랑 노선과 똑같이 삼성역을 관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출퇴근하실 분들이 굉장히 좋죠. 최근에 양주가 굉장히 좀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양주는 미분양이 많았었고, 얼마 전까지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다가 지금 이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두개 라인이 좀 호재가 있어요. GTX-C 라인이 하나 있고요. 7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양쪽 다 7호선도 강남까지 갈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라인에서 적당한 기반시설을 보시면서 원하시는 아파트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수원까지 가기 때문에 수원에는 지금 한참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과 또 시너지가 나는 지역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저렴하다. 서울보다 많이 저렴하다. 예, 그렇게 좀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노선은 아직 뭐 확정은 안 7월 됐는데. 달에 확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슈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기도 김포 통진에 출발하는 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송도에서 출발하는 안이 있는데, 둘다 어떤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이제 김포에서 출발하는 안이 1안이었었는데, 인천에서 Y자로 가게 해달라. 그렇죠. 예. 이쪽 이렇게 되는데, 포함해서 예. 약간. 근데 저는 둘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두개다 된다라고 하면 이미 저 신한산성 같은 경우가 Y자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될 수 있다고 하면 다 호재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B랑 C는 확정이 됐는데도 착공을 안 해서 2030년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D 노선은 아마 6월 달에 이제 일단은 뭐 예타라든지 뭐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10년 안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감안하시고 조금 들어가셔라. 뒤에 생각하셔도 되는. 예,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GTX 노선 중에서도 재개발 네. 지역들 좀 유심히 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저희 곧 이제 공개될 그 주간동화 기구문에서도 네. 베스트 8에서 8곳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네. 그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혹시 하나하나 좀 입지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뉴타운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미 뉴타운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부터 시작했던 거여서 좀 많이 진행을 됐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비싼 지역들은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제일 비쌌던 곳이 이제 뭐 아현 뉴타운이라든지 교남 뉴타운이라든지 진도가 나는데, 아직 진도가 좀 아예 안 나갔거나 나가기 초기 지금 단계의 뉴타운들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초기가 비싸기 때문에 일단 비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흑성 뉴타운하고 노량진 뉴타운이 아마 지금 추천해 드릴 뉴타운 중에서는 좀 제일 비싼데, 그래도 이미 개발된 보단 아직 지역보단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량진과 흑성 뉴타운이 가장 좋은 이유는 아까 잘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지금 가장 많이 생기는 지역이 강남이고요. 두 번째 많이 생기는 지역이 마곡입니다. 마곡도 아직 다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흑성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의 공통점은 9호선 라인이에요. 9호선은 강남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마곡도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출퇴근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아직까지는 좀, 좀 강남권 입지보다는 좀 저렴한 입지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아현 뉴타운이 많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 아현 뉴타운은 이제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요. 아현 뉴타운의 북쪽 건너편에 북아현 뉴타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대문, 예, 서대문 구일 텐데, 아이언 뉴타운은 마포구고요. 서대문, 그러니까 북아이언 뉴타운은 서대문 구일 텐데, 지금 저희가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1구역만 지금 분양이 끝났고 입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편상 신촌이 입주를 했는데 거의 아이언 뉴타운 준하게 시세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메인이 1구역이 아니라 2구역이에요. 3구역이고. 근데 메인적인 분양을 안 했을 텐데, 이 지역의 재개발 목적으로 뭐 입주권이라든지 조합원, 아직 뭐 조합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예, 그런 물량들 사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직 조합 설립은 안 됐군요. 돼 있는 구역이 있고 안된 구역이 있을 텐데,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저렴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가격은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할 네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대부분 조합이 설립돼 있고요. 이미 1군 시공사들이 다 지금 시공사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뭐 삼성, 뭐 현대 이런 데들이 다 대립 이런 데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아현 뉴타운도 조금 상대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너무 입지가 좋은 곳이라서 아현 뉴타운 시세를 분명히 따라가거나 뭐 간혹 역전할 수도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현 뉴타운보다도 오히려 학군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조금 더그 학교가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강남권처럼 학군이 뛰어나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학교 수가 좀 확보된 지역들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것들이고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싼 지역들인데, 조금 이제 저렴한 지역들을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서울시에서 지금 아직 진도가 가장 안 나간 뉴타운이 세 개가 있어요. 상계 뉴타운이 있고, 신림 뉴타운이 있고, 방화 뉴타운이 있습니다. 지금 상계 뉴타운은 한개 아파트가 분양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인데, 이게 5억대 분양을 했는데 지금 13억, 14억 가요. 근데 지금 분양한 지 얼마 만에 이렇게 오른 걸까요? 지금 이제 작년 입주를 했고요. 1년 예, 1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아직 다른 구역들은 그 정도 시세까지는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계 뉴타운에 지금 분양할 것들 지금 준비 쭉 나올 야일 텐데, 그런 것도 입주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상계 뉴타운과 신림 뉴타운이 비슷하게 비슷했었는데, 신림 뉴타운은 아직 하나도 분양을 안 했거든요. 신림 뉴타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 2, 3구역에 있을 텐데, 거기서 하나 좀 선택해 보시는 것들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방화 뉴타운은 마곡 지구에 가려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끝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방화 뉴타운이 아직도 저렴하고요. 물론 이제 마곡 지구보다 더 시세를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마곡 지구에 워낙 많은 일자리가 생길 텐데, 거의 도보권으로 갈수 있는 뉴타운입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개발된다고 하면은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에서는 아까 말씀 상계, 신림, 방화, 뉴타운 지역들에서 조금 아직까지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 구매해 보시면 좋겠다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서울에서 살짝 떨어진 경기도권에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부분들 하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저는 서울에도 좋지만
경기권에서도 서울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남이 그렇고요. 과천이 그렇고 하남이 그렇고 고양시가 그렇고 광명이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뉴타운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광명입니다. 광명에는 지금 16개 구역이 있는데 지금 실제 분양하지 거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분양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광명 KTX 역세권이 일직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막 15억, 17억 그래요. 거기도 다 4억대, 5억대 분양한 것들이거든요. 서울 가격은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KTX역 빼면은 입지가 아주 좋은 입지는 아니거든요. 저 끝에 있기. 근데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7호선 라인에 있기도 하고 서울 출퇴근하기도 편해요. 그러면 만약에 오히려 활성화되게 되면 오히려 광명 그 KTX 역세권 만큼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직도 분양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입주권도 좋고요. 광명 뉴타운 한번 관심 있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뉴타운 중에 하나인데 고양시에 능곡 뉴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미 분양을 시작을 했거든요. 한 대 두든지 하긴 더 할 예정이 있고요. 능곡 뉴타운을 왜 모르시냐면은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개발되기 전에 처음 개발했던 고양시의 도심이에요. 원당하고 능곡이 첫 번째 도시예요. 고양시에서는. 일산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분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낙후됐을 거죠. 도시민들 낙후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을 개발하는 것들인데 아마 능곡 뉴타운 끝나게 되면 원당도 하게 될 텐데 일단 능곡 먼저 가니까. 능곡이 최근에 이슈를 받았던 게 뭐냐면요. 바로 붙어있는 입지가 대곡역이에요.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능곡역 전역이 대곡역일 텐데 대곡역은 지금 쿼트러플 역세권이 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GTX-A의 역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GTX-A 역을 생길 수,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 뉴타운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요. 대곤 역세권 개발에는 주거도 들어오지만 거기 일자리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도 들어오고 역세권도 되고 그다음에 능곡 뉴타운에 신규 아파트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호재,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 호재가 다 몰려 있어요. 예,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능곡 뉴타운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좋은 입지가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좀 가격 대로 나누기가 쉽진 않겠지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렇죠. 뭐 정말 아주 저렴하게 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네.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서울의 핵심적이라고 하는 흑석, 노량진, 서대문 뭐 그 구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억, 많게는 한 10억 정도 사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 정도 현찰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지들은 더 비싸질 거니까. 근데 그 외의 입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적게는 뭐 1억 5천에서 한 5억 사이 정도면은 보통 3억대 전후가 제일 많은데 그 정도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구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가능하다. 좀, 예,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에 나오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왜냐면은 점점점 왜냐면 네. 서울에 네.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이 아직도 싸구나 하는 걸 알아야 본능적으로 계속 지금 찾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린 뉴타운 예, 말씀드린 뉴타운들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어느 정도 다 단계가 이상 진행이 된 뉴타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초기 뉴타운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뉴타운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들이 몇 개나 되냐면요. 70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지역들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드린 요 말씀드린 것들은 어느 정도 단계를 이미 넘어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엎어지거나 뭐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은, 예, 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예, 그런 지역들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서울이나 경기권을 조금 더 벗어나서. 네. 세종을 좀 관심이 또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세종시는 수도권 분들이 가실 입지는 아니고요. 충청권의 대장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호재 세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일자리랑 교통망이랑 새 아파트 호재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 세종시예요. 모든 지역이 다 새 아파트고 모든 지역이 다 새 일자리고 모든 지역이 다 새 교통 호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201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 인구가 5만 명대였었는데 지금 32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9년 차 만에 왔는데 세종시의 단기 목표가 35만 명이고 2차 목표가 50만이고 3차 목표가 80명일 텐데 아직 2차 목표까지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사당이 내려간다, 뭐 KBS가 내려간다 이런 호재들도 있긴 한데 이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세종시가 정부청사 공무원들만 들어가는 입지가 아니라 세종시가 어느 입지인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북쪽에 천안이 있고요. 동북쪽에 청주가 있고 남쪽에 대전이 있어요. 요 세 지역의 공통점은요. 그냥 각 지역의 대도시가 아니라 일자리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다 첨단 산업 도시예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와 천안 사이에, 세종시의 청주 사이에, 세종시의 대전 사이에 첨단 산업 단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들을. 그러니까 이제 정부 청사랑 무관하게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들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디에 거주할 것이냐. 과거 같으면 청주나 대전이나 그걸로 갔을 텐데 지금 대전이나 천안이나 청주 같은 경우는 혐오 지역도 있고 선호 지역도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섞여 있어요. 근데 세종시는요 100% 다 선호 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혐오 소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고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850만 원에 분양했었거든요. 평당 완전 미분양의 천막을.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지금 3배, 4배 올라가 있거든요. 살아보니까 좋고. 그전에는 주유소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었는데 지금은 주유소도 많고 극장도 들어오고 상업시설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천안에서 청주에서 그다음에 뭐 20년 계룡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에 세종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데 거기서 관과하신 게 집값만이 아니라 전세가격도 올라갔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실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동안 계속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종시가 지금 초기예요. 35만이 됐긴 했지만 5만에서 35만까지 빨리 왔지만 50만, 80만까지도 금방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말랐어도 많이 올랐어도 지금 올라간 것들이 조정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지금 공급을 그만큼 지금 이제 6생활권 분양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5생활권 남았는데 더 분양할 데가 없어요.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택지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면은. 예. 아, 추가로도 가능한.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 사이쯤에 또 뭔가 만들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공급을 늘려야죠. 네. 그렇죠. 사실 내가 집 사고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계속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 이제 네. 이거에 대한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모든 집들이 다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서울시가 얼마큼 올랐냐면은 그러니까 2020년도보다 2019년도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9% 올랐어요. 그럼 얼마 안 올랐거든요. 물론 인플레이션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들만 오른 것들이고 우리가 검토하지 않았던 아파트들은 안 오른 거거든요. 평균이 그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 어떤 아파트가 올랐냐.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어요.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허구에서 분양가 책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워낙 싸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5억에 분양한 게 15억이 됐잖아요.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200%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니까 다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외에 나홀로 아파트들 구축들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럼 그게 언제 올랐느냐? 지금 오르고 있어요. 2년 동안 거의 안 오르고 있다가 새 아파트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물도 없고 실거주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나홀로 아파트도 오르고 있거든요. 키 맞추기. 예, 예. 그리고 경기도 인천이 지금 오르고 있고 결국은 매번 다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적게 되면 올라가는 것들이고 많게 되면은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한동안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신규로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2019년도가 4만 8천 세대, 2020년도가 5만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2만 6천 배 안 돼요. 입주 물량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변두리 지역의 구축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까지. 그러니까 늘 오르는 게 아니란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서울의 수급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물론 서울의 수급은요, 서울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에 공급이 많이 되면 분산도 되거든요. 그 수급이 해결될 때까지는 아마 한동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지금 경기도나 인천도, 인천은 좀 얘기는 하겠지만 좀 입주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도 외 웬만한 지역과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입주물량이 없어요. 향후 3년 동안 없어요, 아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입지들 중에 괜찮은 아파트는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입주물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안 오르는 아파트는 또 안 오릅니다. 안 오르는 아파트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입지가 정말 나쁘거나 혐오시설이 없거나 재건축 가능성이 없거나 그런 지역들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그 중국 뭐 서대문구 그 사이잖아요. 요 사이에 안 오르는 아파트가 꽤 있어요. 찾아보시면 요 주변에요. 예, 제가 아파트 명은 공급하지 않겠는데 그런 아파트는 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안 오를 거니까. 예, 왜냐면은 20년째 가격이 같아요. 그냥 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충정로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유명한. 예, 그 아파트 공실 없어요. 심지어 월세도 나오는 아파트인데 가격 안 올라요. 그게 예,
그 70년대 입주한 아파트일 텐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포촌 1단지랑 거의 같은 분양가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예. 70년대 때. 예, 같은, 거의 분양가도 같았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 안 오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는 거. 그건 어차피 예를 들어도 매매를 잘안 하실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준한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곳곳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피하셔서 웬만한 실거주가 가능한 아파트 사신다고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없고요. 저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을 찾는 것들보다 하락하지 않는 걸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경기권이라든지 인천권에는 입주 물량이 지금 많게 생겼어요. 정부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게다 경기도 인천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몰리게 되면요. 분양할 때부터 빠질 수 있어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이미 꽉 차있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고양시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 창릉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럼 일산 신도시 저 뒤쪽에 일산 서구나 동구 쪽에 있는 구축도에 나홀로 아파트들 입지 나쁜 데 있잖아요. 그럼 100% 조정이 될 거예요, 거기는. 왜냐면 지난 10년도 그렇게 조정이 됐었거든요. 지금 워낙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창릉 신도시가 되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남 교산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하남 교산 신도시 뒤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라고 경쟁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남양주 왕수 신도시가 무려 6만 6천 세대인데 그럼 남양주 중에 올라갈 아파트도 있지만 빠질 아파트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 도심 내에 있는 아파트가 빠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예. 수요가 꾸준한 입주 물량도 없고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에 이제 10년 주기설이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아직까지도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10년 주기설은 원래부터 유효하지 않았고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짜맞추기, 분석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말장난이에요. 왜냐면은 97년도에 IMF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없었으면은 지금도요. 2008년 이후에 쭉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갔다 조정됐다. 단기적인 그런 상승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는 것들이지 막 폭등하거나 그런 시장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주기설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쪽 주식 쪽이나 이 산업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많이 사놨다가 다 소진될 때까지 다 팔릴 때 안 사다가 다시 사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주택은요 계속 이사를 가야 되고 계속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주택은요 투자 상품일 수도 있지만 실거주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100% 다른 게 그런 겁니다.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들은 100% 투자잖아요. 부동산은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60% 이상은 실거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거주 시장을 봐야 되는데 실거주 시장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설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빠진다고 집을 던져놓고 공실로 비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입주에 시기 뭐 입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주기설을 갖고 분석하시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그건 사후적으로 분석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네.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많이 오르니까 이제야 또 오르는 곳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곳들은 사도 될까요? 시기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구원으로서 대외 인터뷰를 할 때마다 강조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만 하실 거면 지금 당장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방송 오전에 보셨으면 오후에 가서 계약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그 전에 공부가 돼 있어야 되죠. 아, 그렇죠. 어떤 아파트가 올라갈 것인지. 그냥 그걸 왜 주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파트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옮겨가면 되는 거잖아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해야 돼요.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 근데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집값 빠졌다고 집을 파실 거 아니잖아요. 그 빠진 상태에서 또 빠진 다른 집 가면 되는 것들인데 그게 왜 주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투자 목적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집을 사신 다음부터는요. 집값이 빠져도 좀 둔감해져요. 기분은 좀 나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막 불안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집값이 올라갈 때 집이 없는 분들이 불안해하실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잖아요. 당연히 또 지금처럼 시장에 전세든 월세든 일반 매물이든 매물 숫자가 없을 때 이사를 못 가서 내가 원하는 입지에 못 가서 밀려날 때 다른 쪽으로 갈 때 이럴 때 좀 상식적인 박탈감이 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큰 부자가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이건 사이버머니고 그냥 우리 시가인 것들이지 그것도 현찰을 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의 집들은 지금 당장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다만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규제하고 있는 것들은 규제 지역 내에 아파트만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규제 지역 외에 아파트를 투자하시거나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것들을 투자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이지 지금 집 때문에 특히 내 집도 없는 분들이 더 고민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산 가격이 꼭지를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실거주 할 건데 뭘 그냥
평생 사셔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엄청난 또 위로가 되는 선생님 말씀. 집값 떨어지는데 그게 뭐가 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집 중에서 특히 제가 지금 세운 집 말고 이전 집 같은 경우는요. 집이 제가 2008년도에 샀거든요. 네. 그 집을 이사하느냐고, 큰 집을 옮겨가느냐고. 2008년도가 고점이었잖아요. 내리빠졌었어요, 4년 동안. 지금 다시 그 이상 훨씬 더 회복을 했지만. 근데 저는 그냥 신경 안 썼거든요. 오히려 빠질 때는요, 다른 거 투자하시면 돼요. 그때는 투자해도 정부에서 용인을 해줄 거예요. 오히려 투자라고 권한을 할 테니까. 그때는 다른 걸로 인플레이션 해제하면 되시는 것들이지, 내 집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근데 대부분 지금 잘 고르시면은 내 집 갖고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셔야지, 내 집으로 큰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신다고 하면은 내 집만을 하는 것들이 왜 겁이 날까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네. 그렇죠? 오늘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우선 좀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간 동화라든지 언론 매스크에 나오는 이렇게 요즘 워낙 그 기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좋은 자료들을 정리해 주셔갖고 전 기사만 봐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다른 책들 볼 필요도 없고요. 보실 거면 제 책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신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라는 책이 나왔고요. 네. 3월 첫째 주부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곧 따끈따끈한. 예, 지금 예판 기간 중인데 종합 1등 했어요. 예. 예, 많은 팬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방송 보고 이렇게 좀 용기 내셔서 네. 네, 좋은 안락한 보금자리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